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치사랑이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치사랑. 당신을 생각함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. 문득 길가에 꼬마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그리움은 북받치고 눈물 마를 날 없던 당신의 이야기, 그 눈물 닦아주기에 너무나도 짧은 이내 인생살이.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합니다. 그만치 우리의 사랑은 물처럼 아래로 흐릅니다. 내리사랑보다 치사랑이 더 강하다면 아마도 인류는 존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.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치사랑은 그렇게 어렵습니다. 치사랑은 아쉬운 사랑입니다.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르지 않는 사랑, 알고는 있지만 늦은 사랑, 엄마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그 사랑은 엄마가 되어야 알기 때문입니다. 물론 엄마가 돼서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받은 사랑의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해야 한다면 우리 주위의 효교육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. 치사랑 정철호. 당신을 생각함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. 문득 길가에 꼬마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그리움은 북받치고 눈물 마를 날 없던 당신의 이야기, 그 눈물 닦아주기에 너무나도 짧은 이내 인생살이. 네, 오늘은 치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